편안한 북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한때 여론조사를 하면 30%였습니다. 30%.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편안한 북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전체에서 많을 때는 30%가 됐어요. 30%면 몇 명이냐? 전체 유권자의 30%면은 약 천만 명이나 됩니다. 천만 명.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소리예요. 천안 폭침은 북한 소행이 맞는데 우리가 너무 자극을 해가지고 북한이 저지른 것이다. 요 책임을 한국한테 넘겨주는, 떠넘기는 이런 자들이 또 있어요. 이런 자들은 김정일을 편드는 자죠. 여러분, 김정일보다 더 나쁜 놈이 있어요. 김정일을 편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불안해진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하면은 부적을 가지고 다니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귀신이 나타나면 주문 외우면 귀신이 물러난다고 하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드라큘라가 나오면은 십자가를 딱 갖다 붙이면은 다 먼지가 되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마다 구호 하나를 외우십시오. 제가 구호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김정일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요건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은 미친놈. 편드는 자는 더 미친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요건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김정일은 죽일놈. 더 죽일놈. 아, 편드는 자는 더 죽일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여러분들이 지켜낸 메가드 동생은 바로 미국과 한국이 영원한 친구가 되도록 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은 6.25 때 피를 흘리신 분들 못지않게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축의 박수를 서로 쳐서 격려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에 붙어있는 구호 중에서 1등 구호가 있어요. 최고의 구호가 저기 하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 동상 보존 시민연대에서 만든 구호가 저렇게 써져 있네요. 최고의 대북 지원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주 잘 쓴 겁니다. 명문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대북 지원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에 우리가 얼마나 퍼줬느냐. 김정일이한테 노무현 김대중 정권 시절에 넘어간 금품 돈과 물건 합치면은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 그 중에 상당수는 미사일 개발, 특히 핵폭탄 만드는 데 쓰였을 거예요. 아직도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데 자금을 지원한 자는 지금 정권 때 안 되면은 다음 정권 때 반드시 수사해가지고 잡아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사형에 처해야 될 범죄입니다. 미국에서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은 미국에서는 사형을 하는 법이 없어요. 단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로젠버그라는 과학자가 핵개발 기술을 소련에 넘겼어요. 부부입니다. 이 사람을 사형을 했습니다. 사형.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자는 반드시 대대로 우리가 색출해가지고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교수형 시켜야 돼요. 그런데